여름방학 중인 8월 앤의 머리카락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고 앤, 다이아나, 그리고 제인과 루비 이렇게 이야기의 회원들은 날마다 이 빛나는 호수에 모여서 즐거운 추억이 될 만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넌 알지 못했니? 사실 난 또 상상을 하고 있었구나. 난 카메로성에 가 있었어. 카메로성?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들이 있던 그 성 말이야? 바로 그 카메론 말이야. 만약 카메로스에 태어났더라면 우리들의 인생도 이렇게 평범한 게 아니고 훨씬 극적이고 로맨틱한 것이었을 텐데. 그랬을지도 모르지. 용맹한 기사 렌슬러님, 나도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멋있었어. 렌슬러과 백화공주 엘레인의 이야기. 배길 참 잘했지 뭐야. 그래, 백화공주는 사랑을 위해 죽어 작은 배로 렌슬러경에 있는 카메로까지 템즈강을 따라 흘러갔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 하지만 난 백화공주가 남자한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죽어버리다니 견딜 수가 없어. 거절하는 쪽이라면 좋지만. 참, 루비도. 하지만 엘린의 상대가 좋지 않았어. 렌슬러경은 왕비인 기니비어에게 마음을 바쳐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거든. 그래도 엘레인은 정말 가엽소. 렌슬러킹이 무엇이든 소망을 말해보라고 하자 참 미칠 것 같아요. 좋아요, 죽게 해주세요 라고 체념하며 고백을 했잖아. 그때 엘레인의 기분을 생각하면 난 자꾸 눈물이 나지 뭐야. 나도 그래. 그거야, 나도 그래. 오, 렌슬러님, 당신 곁에 있지 못하고 그 얼굴을 우러러볼 수도 없다면 제 목숨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 다정하신 아버님, 제 마지막 이 불효를 너무 꾸짖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차디차게 식은 제 몸을 부디 작은 배에 옮겨 실어주세요. 아버님, 제 몸을 작은 배에 옮겨 실어. 작은 배에 옮겨? 이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이봐 얘들아, 생각이 번쩍 떠올랐어. 백화공주 얘기를 우리들 네 사람이 연극을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여기서 말이야. 뭔? 무대는 준비됐어. 백화공주를 실을 배는 봐라, 저기 있잖니. 누구 한 사람이 저 배에 반듯하게 누워서 사랑해 죽은 백화공주 역을 하는 거야. 멋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엘레인의 오라버니들이 돼서 백화공주를 실은 작은 배를 연못 한가운데로 밀어 떠내려 보내는 거야. 괜찮아. 누구든 배를 타고서 노를 젓지 않고 있으면 언제나 저 다리를 지나 자연히 하루에 고지에 이르게 되잖니. 알았어. 저 고지 카메롯이란 말이지? 그래. 백화공주의 배가 떠내려가기 시작하면 세 사람은 곳까지 달려가서 아더왕과 왕비 기니비어 그리고 렌슬러경이 되어 백화공주를 기다려 맞이하는 거야. 어때? 아주 좋은 생각이지? 그래, 해볼래? 좋아, 좋아, 좋다, 얘. 찬성이야. 그래, 해보자. 아주 멋있어. 재밌겠다, 그치? 루비, 어때? 싫어, 싫어, 싫어. 아무리 낭만적이라 해도 싫어. 배에 혼자 누워 죽은 채 하다니 무서워서. 그래도 정말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나도 안 돼. 틀림없이 1분마다 팔딱 일어나 주위를 둘러볼 게 뻔하다고. 역시 다이아나가 가지고 오길 참 잘했다. 이 낡은 쇼울은 영락없는 검은 비단이야. 자, 이것으로 준비 다 됐어. 다들 왜 그러니? 엘레인은 물론 네가 하는 걸로 정해진 거지, 앤? 그래, 이걸 생각해낸 건 앤 너니까. 그야, 엘레인 역을 하고 싶지만 난 무리야. 이럴 경우엔 누가 제일 백화공주에 적합한지를 생각해야 해. 루비?
넌 색깔도 하얗고 아름답고 긴 금발머리를 갖고 있지 않니? 그 빛나는 머리카락을 이라는 퀴즈에 아주 잘 어울려. 백화공주 네가 해야 돼. 안 돼, 안 돼, 난 안 돼. 아까부터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난 안 돼. 엥, 넌 루비보다 훨씬 살결이 희다해. 게다가 머리도 전과 마찬가지로 길게 자랐고, 그리고 하지만 빨강머리 엘레인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습다. 어, 그렇잖아. 괜찮아. 응? 어, 사실 우리는 혼자서 배를 탈 용기가 없어서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백합공주 역을 할게. 하지만 빨강머리 백합공주라니 좀 우습지 않을까? 괜찮아.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그럼 루비는 아더왕, 제이는 기니비어, 다이아나는 렌스럭경이 되는 거야?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엘레인의 오빠들이 돼야 돼. 자, 여기 꽃. 다이아나의 피아노 덮개는 어딨어? 어, 저기 있어. 어머, 잘 어울린다. 하지만 백합공주가 아니라 아이리스 공주로구나. 이것도 금실로 짠 비단으로 보이지 않을 거야. 진짜 죽은 사람처럼 보인다. 어, 정말. 아이, 안 돼. 눈을 뜨면 이미 죽은 사람인걸. 너희들도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아줘. 미안. 그럼 시작한다. 좀 더 슬픈 표정을 지어야 해. 오, 사랑스러운 노예 동생이여. 이봐, 앤. 넌 입가에 약간 미소를 띄어야 해. 미소를 띄운 채 누워있다라고 돼 있는 거 알지? 응, 그래, 됐어. 사랑스러운 누이 동생이여, 영원히 안녕. 잘 가거라, 사랑스러운 누이 동생이여. 누이 동생이여, 영원히 안녕. 이상하네. 걱정 마. 다리 쪽으로 갈 테니까. 응, 그래. 자, 카메라 속으로 빨리 가야지. 응, 가자. 빨리 와, 루비. 빨리 가는 거야. 금빛 비단 이불 위에 빛나는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오른손엔 백합꽃을, 그리고 왼손엔 사랑하는 기사에게 바칠 편지를 쥐고 있었네. 하지만 아가씨 얼굴은, 그 아리따운 모습은 죽은 사람 같지 않고 마치 잠이 든 듯하였네. 미소를 머금고 아름답게 누워 사랑하는 기사가 산다고 하는 카메로성을 향해 템즈 강물을 따라 흘러갔네.
말씀을 부탁입니다. 저 다리 어느 기둥이라도 좋으니 그쪽으로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느님, 그 전에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 다리에 가까이 가기 전에 이 배를 가라앉지 않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고 있는 거야. 자, 붙잡아. 이 안에 길버트 덕택에 살았으니 정말 고마워. 괜찮아. 그보다 흠뻑 젖었구나. 다친 데는 없니? 응, 아무렇지도 않아. 저 미안하지만 나루토까지 데려다 주지 않겠어? 그렇게 할게. 자, 빨리 가자. 이러다가 감기 걸리겠어. 정말 깜짝 놀랐어. 그런 곳에 앤이 있을 줄이야.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니? 우리들은 백합공주의 연극을 하고 있었어. 그런 장면도 있었던가? 우리 친구가 될 수 없을까? 언젠간 네 머리카락을 갖고 놀려댄 거 잘못됐다고 생각해. 앤을 화나게 하려던 게 아니라 농담으로 그랬던 거라고. 게다가 그건 벌써 옛날 일이잖아. 지금 앤의 머리는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해. 정말이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홍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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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당무!
게다가 안 됐지만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아. 길버트 브라이스. 알았어, 앤셜리. 이젠 친하게 지내자고 하지 않겠어. 나도 딱 질색이라고. 백합공주 사건은 어린이를 둔 에이볼리의 부모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이야기회에 해온 부모들의 놀라움은 말할 것도 없었고, 어린이들은 다시는 뱃놀이를 하지 않겠다고 몇 번씩이나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는 자기 방에서 실컷 울었기 때문에 곤두선 신경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앤, 도대체 넌 언제쯤 돼야 철이 들겠니? 이 염려 마세요. 제가 분별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은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어째서 그렇다는 게냐? 초록색 지붕집에 온 후로 여러 가지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실수들 때문에 제 결점이 하나씩 고쳐져 나간 거예요. 오늘의 실수로 제 큰 결점 하나가 또 고쳐질 거예요. 그게 무슨 결점인데? 지나친 낭만을 고치게 된 거예요. 하긴 이 에이버니는요, 낡은 탑이 우뚝 선 몇백 년 전의 카메로스과는 다르거든요. 이곳은 낭만을 생각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결점이 고쳐져 나가는 게 금방 아주머니 눈에도 띄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구나. 이제 더 이상 현기증 나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앤, 너의 그 낭만을 모두 다 버린다면 곤란하다. 아저씨. 아니, 저 낭만은 조금 있는 편이 좋아요. 너무 지나쳐도 곤란하지만은 저 조금은 남겨두는 게 좋아, 앤. 조금은 말이야. 고맙습니다, 아저씨.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언제까지나 잊지 않겠어요.
창을 높이 휘두르며 계속 나가 어둠이 가린 숲속 깊숙이 앤! 앤! 왜 그러니 다이아나?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알아맞혀봐.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 새벽까지 봐줄게. 글쎄. 응, 샬롯 길리스가 결국 교회에서 식을 올리게 돼서 앨런 부인께서 우리한테 장식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지, 그치?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훨씬 더 좋은 일이야. 자, 다시 한번. 그럼... 아, 제인의 어머니께서 생일 파티를 해도 좋다고 하셨니? 그럼 난 뭔지 모르겠다. 설마 어젯밤에 무티스퍼존이 널 집까지 바래다줬다는 건 아니겠지? 당치도 않아. 설령 그렇다고 해도 누가 그런 걸 갖고 자랑을 하겠니? 난 개 싫어. 아, 네가 알아맞추기엔 무리인 것 같다. 오늘 아침 조스핀 할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 할머니께선 다음 화요일에 너랑 나랑 박람회 구경을 하러 샬롯시에 오라시는 거야. 다이아나, 그거 정말이니? 물론 정말이야. 아주머님 보내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좋지 않다고 하실 게 뻔하거든. 좋은 생각이 있다. 우리 엄마한테 아주머니께 부탁해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허락하실 거야. 그럴까? 문제없어. 둘이 가게 되면 재밌을 거야. 난 박람회 구경을 해본 적이 없거든. 구경했다고 자랑하는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났었단 말이야. 제인과 루비는 두 번이나 갔는데 올해도 또 간대나 봐. 갈지 못 갈지 확실해질 때까지 난 그 일을 생각하지 않겠어. 엥! 만약 생각을 했다가 못 가게 되면 그땐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 하지만 정말 갈 수 있다면... 걱정 마, 엥! 거절하시는 아주머니 얼굴이 눈앞에 선해. 그런데 뜻밖에도 마릴라는 시원스럽게 승낙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그런 모임은 딱 질색이지만 만일 앤이 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때 새 옷을 입어도 좋겠지. 너도 이제 웬만큼 자랐으니까 세상을 좀 돌아보고 다녀도 나쁠 게 없을 거야. 아주머니! 화요일의 아침은 맑기엔 좋은 날씨였습니다. 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 옷을 입고 과수원 언덕으로 달려가 다이아나와 함께 베르시의 마차로 출발했습니다. 왔구나, 앤도. 둘 다 지쳤겠지?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주세핀 할머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자랐구나, 둘 다. 그리고 앤셜리, 넌 전보다 훨씬 더 예뻐진 것 같구나. 하지만 그거야, 내가 말을 안 해도 네가 잘 알고 있겠지? 아니에요, 조금도 몰랐습니다. 제 자신도 옛날보다 주근깨가 좀 줄어들어서 고맙게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하지만 얼굴이 예뻐졌다니 그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예뻐졌다고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그럼 전 말을 넣고 좀 쉬어야겠습니다. 전 곧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아니, 자넨 아직도 그렇게 서 있었나. 자자, 마음 편히 좀 쉬라고. 고맙습니다, 베리 아저씨. 그럼 우선 손님용 침실에 모자하고 코트를 벗어 들어가자. 약속대로 손님용 침실에서 묵도록 해주겠다.
두 소녀는 전에 다이아나의 집에 슬림용 심실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조세피는 앤을 좋아하게 됐고 샬롯트 씨의 자기 집으로 앤을 초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로운 조세핀의 저택은 시골 생활과 고아밖에 모르는 앤에게 있어서는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손님 방이다. 난 잠깐 식탁이 준비됐는지 보고 올 테니 느긋하게 쉬고들 있거라. 놀랐니? 마치 궁전 같다. 벨벳 깔개야. 게다가 비단 커튼. 이런 걸 줄곧 꿈꿔왔었어. 근데 정작 보고 있으니까 그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구나. 방 안에 모든 게 갖춰져 있고 그게 전부 멋진 것이기 때문에 상상을 할 여지가 없지 뭐니. 가난해서 상상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도 몰라. 하지만 앤, 때로는 이런 방에서 살아보는 것도 좋지 않니? 물론이지. 난 마음껏 즐겨볼 거야. 어? 83의 박람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굉장하다 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는 거 태어나서 처음이야. 우리도 아니지. 온 섬에서 박람회 모여드니까 시골이 네이볼리하고는 달라. 자, 길 잃은 아이가 되지 않도록 날 따라다녀라. 샤르트 씨의 박람회는 해마다 상쾌한 9월 하순에 열려 섬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습니다. 회장에선 농산물이나 수공예품, 미술품, 그리고 새로운 농기구 등의 전시 표창이 행해지고 있었고 1년에 한 번뿐인 축제날로서 여러 가지 즐거움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다이아나, 주시 파일 거다. 어? 1등 조시 파이? 에이본리? 아는 사람이냐? 네, 같은 학년이에요. 참 잘됐다, 조시가 1등을 하다니. 어? 조시를 칭찬한 거 이게 처음이다, 앤. 어? 어머, 그랬었나? 어, 이것 봐. 2등을 한 이사관은 제인 아버지 출품물이야. 정말? 아깝게 됐네. 진짜 우습다.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대주로 입상을 하시다니. 어, 어째서 웃으니? 하지만 우습잖아. 난 이제 벨 씨가 일요일에 기도하시는 걸 보면 틀림없이 이 대주를 생각하게 될 거야. 난 이곳을 제일 좋아해. 이 향기, 올해의 버터와 치즈 만듦새는 어떤 것일까? 어? 조세핀 할머니, 저게 1등이에요. 어? 이거 네이벌리의 레이첼 린디 출품물이로구나. 어머, 그렇군요. 린드 아주머니께서 1등이라고? 어머나, 앤과 다이아나 아니냐? 어머, 린드 아주머니. 와, 이런 곳에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다니. 린드 아주머니, 1등 축하드립니다. 저희는요, 조세핀 할머니의 초대로 처음으로 와봤지만은 에이버니 사람들이 많이 입상을 해서 여간 기뻐하고 있질 않았어요.
그러냐? 고맙구나. 조세핀 할머니라면 비리 씨의... 예, 그래요, 린드 부인. 부인의 버터와 치즈를 부디 좀 맛보도록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즉시 나눠드리기로 하죠. 저, 이제 어느 곳으로... 이 아이들에게 마차 경주를 보여줄까 하는데요. 어머나! 괜찮으시다면 부인도 함께 가시지요. 좋은 자리를 잡아두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경마처럼 불건전한 오락은 되도록 멀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경마가 불건전하다고요? 저도 경마는 언제나 갈 곳은 못 된다고 생각해요. 마릴라 아주머니. 하지만 굉장히 매력 있어요. 나야는 완전히 흥분해서 빨간 말이 이길 것 같으니 10센트 걸지 않겠냐고 하잖아요. 전 다른 말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기는 하지 않았어요. 앨런 부인께 모든 걸 빠짐없이 말씀드릴 생각인데요. 그런 얘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서죠. 목사님 부인을 친구로 갖고 있다는 건 양심을 하나 더 덤으로 갖고 있는 셈이에요. 게다가 걸지 않기를 참 잘했어요. 결국 빨간 말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마터면 10센트를 잃을 뻔했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 그 보답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겼어! 빨간 말이 이겼어! 아, 아주머니. 오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우린요, 회전목마를 타기도 하고 남자분이 기구를 타고 동실 날아오르는 것도 봤어요. 저도 기구를 타보고 싶어요. 틀림없이 어싹어싹 할 거예요. 그리고 주세핀 할머니한테서 10센트씩 받아 점을 쳤어요. 새가 점깨를 밀고 오는 거예요. 제 것은요, 굉장히 돈 많은 가무잡잡한 남자와 결혼해서 해외에서 살게 된대요. 그 후로는 가무잡잡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천천히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누구 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지금부터 상대를 찾는다는 건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요, 조 씨가 레이스 뛰기로 1등상을 받아서 전 무척 기뻤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쁘다고 생각한 게 또 기뻤지 뭐예요? 조 씨의 성공을 기뻐한다는 건 제가 착해졌다는 증거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조세핀 할머니는 약속대로 우리들을 굉장히 우아한 손님용 침실에서 자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손님용 침실에서 잔다는 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아무리 갖고 싶어한 것이라도 크게 자라서 정작 갖게 되면 생각했던 것의 절반만큼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자라는 것의 가장 곤란한 점이에요. 목요일, 앤과 다이아나는 바닷가의 공원으로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공원에는 초록색 지붕집의 주위에서 볼 수 없는 아름드리 나무가 늘어섰고 사람들은 한가하게 오후에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조세핀 할머니는 두 소녀를 음악학교의 연주회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애는 그날 밤 꿈과 같은 즐거움 속에 들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고 듣는 유명한 프리마돈나의 노래에 완전히 흥분해서 넋을 잃은 상태라 휴식시간에도 애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니?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너무너무 훌륭해서요. 끝나고 나니까 정신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너무 아쉽지 뭐예요.
저런저런 그렇다면 말이지. 자, 저기 저 음식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정신을 차리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아, 좋아.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야, 앤. 전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무미건조한 말씀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주세핀 할머니 말씀대로였지 뭐예요. 아이스크림은 참 맛있었어요. 정신을 가라앉히고 좋은 기분이 됐을 때 다이아나가 말했어요. 난 이런 분위기가 참 좋아. 난 말이야, 도시에서 생활하도록 태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너는 어떠냐, 애는? 전요,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 생각해보겠어요. 무언가를 생각하는 데는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니까요. 그래, 그럼 차분하게 생각해봐. 그리고 금요일 집에 돌아갈 때가 되어 다시 베리 씨가 마차로 두 소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 실컷 재밌게 놀았니?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앤, 넌 어떠냐? 전 1분 1초까지도 즐겼습니다. 넌 참 좋은 아이로구나. 둘 다 그렇게 즐거웠다니 나도 기쁘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세핀 할머니. 그리고 어쩌냐고 물어보신 거 잠자리에 들어서 잘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게 됐어? 전요, 도시에서 살도록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그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런저런, 그래서? 밤 11시에 불빛이 찬란한 식당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도 때론 좋겠지만 평소라면 11시엔 그래도 자기 방에서 고운이 자고 있고 싶은 거죠. 잠을 자면서도 밖에서는 별이 반짝이고 산들바람이 시냇물 저쪽 전나무 가지 끝을 스쳐 지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재밌는 말을 하는구나, 앤. 네? 안녕히 계세요, 조세핀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잘 가거라. 그리고 또 오너라. 안녕히 계세요. 마릴라 커스버트가 고아원에서 여자애를 데려왔다는 말을 들었을 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실패한 건 아닌 것 같구만. 저런 아이를 언제나 곁에 두고 있다면 나도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드디어 돌아왔구나. 에? 집에 돌아오니 정말 기뻐요. 전요, 닥치는 대로 입 맞추고 싶어요. 난로에도 시계에도. 설마 절 위에서 장만하신 건 아니겠죠? 아니야, 넣어줄 거다. 먼 길을 오느라고 분명히 배가 고플 테니 뭘 좀 맛있는 걸 해주는 게 좋을 듯해서. 아주머니, 자, 빨리 옷 갈아입고 오너라. 아저씨가 돌아오시는 대로 저녁 식사를 할 테니까. 네? 돌아와서 정말 잘 됐어. 애니 없어서 얼마나 쓸쓸했는지. 나흘이 이렇게 긴 줄은 몰랐는걸. 애한테는 얘기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저녁 식사를 끝낸 후에도 매티와 마릴라의 사이에 앉아서 도시에서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듯이 이렇게 얘기를 매듭지었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제 생애에 있어 큰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가장 좋았던 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어요. 11월의 어느 날, 스테이시 선생님은 13살 이상 되는 여학생들을 호숫가로 데리고 가서 인생이라든가 장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단풍이 고운 가을도 아름답지만 잎이 다 떨어져 말라버린 숲도 역시 아름다워. 아, 다이아나, 풀고사리, 양치류도 관목도 숲속에 있는 건 다 잠들어버렸어. 마치 누군가가 봄이 올 때까지 낙엽 이불을 덮어준 것 같지 않니? 틀림없이 무지개 스카프를 두른 회색 꼬마 요정이 지난 달밝은 밤에 살벙하니 찾아와서 그렇게 해놨을 거야. 하지만 요정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 잘 알면서 그래? 어, 다이아나, 그러니까 그걸 아름답게 상상하는 거라고. 하지만 우린 이제 많이 자랐잖아. 그러니 그런 유치한 이야기는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닐까? 뭐? 상상하는 일을 유치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줘. 상상력을 기르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스테이시 선생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잖아. 스테이시 선생님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정한 습관을 몸에 익히고 분별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라고 하셨어. 이왕 상상을 할 바엔 장래 일을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예를 들면 글쎄, 결혼 같은 걸... 결혼이라고? 그래. 다이아나, 우리 말이야, 얼마 전에 둘 다 결혼 같은 건 하지 말고 언제까지나 독신으로 함께 살 약속을 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했잖니. 그건 로비가 너무 애인 얘기만 자꾸 늘어놓아서 그만. 난 말이야, 사실은 아직 결심이 서질 않아. 저 어쩌면 말이지, 거칠고 사나운 악당 청년과 결혼해서 상대를 개심시키는 게 훌륭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어머, 훌륭하다 다이아나. 그거야말로 뜻깊은 결혼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물론이지. 너야말로 장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지만 난 쓸쓸해. 난 결혼은 단념하고 너와의 영원한 우정만으로 살아갈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야. 하지만 앤, 너도 전에는 선교사와 결혼해서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 건 그냥 꿈이야. 이상적인 목사님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것도 그렇겠구나. 그렇다니까. 너한테도 이상적인 악당이 나타날지 어떨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역시 그때까지는 둘 다 독신으로 지내야겠어. 하지만 너 혹시 악당이 아니라도 결혼할 생각이니? 응?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다이아나, 너도 루비와 똑같지 뭐니? 난 지인한테서 들었어.
기도회에서 돌아가는 길에 무티 스포존이 바래다 주니까 다이아나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말이야. 어머, 너 그 얘기를 믿니, 앤? 그럼? 사실 나도 오늘 네가 무티하고 즐겁게 웃고 있는 걸 봤단 말이야. 그럼 말할게. 난 무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만 바래다 주는 거야 기뻐할 수도 있는 걸 아니겠니? 그것 봐. 애초에 독신 약속 같은 건 할 생각이 없었잖아. 나와의 우정보다는 남자애랑 다니는 게 좋은 거지, 다이아나. 그건 너무 지나친 말이야. 너와의 우정은 소중해. 하지만 애, 네가 고집을 부려 길버트하고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나한테까지 남자애랑 말을 하지 말라고 할 작정이니? 우리 둘의 우정도 이제 다 끝났어! 다녀왔습니다. 아저씨? 어? 제리, 아저씨는 아직 안 돌아오셨는데? 어? 매튜 아저씨한테 부탁을 받고 온 거야? 아니... 아, 그 통에 놓여있던 거지, 그지? 어? 어, 응. 아, 제리 거였구나. 미안해. 아유,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과를 먹어버렸다니, 애니 먹어버렸다니. 어? 독이야, 독. 그 사과에는 쥐약이 묻어있었단 말이야. 여기서 일을 하셨으면 쥐들이 극성을 부려서 귀찮은 쥐들을 없애버릴 생각이었다고. 아유, 그 사과엔 12명의 여자아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을 만큼의 독이 묻어있었는데. 얼마나 걸리는 걸까? 제리는 그 사과를 먹으면 눈 깜짝할 새에 죽어버린다고 했지만 그건 어떤 뜻일까? 눈 깜짝할 새는 건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일까? 벌써 독이 몸속에 퍼졌을까? 독이란 피해가 굉장한 것이거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행복했는데. 최소한 아주머니와 아저씨께 유서를 쓸 시간이 필요해. 또 다이아나한테도. 그렇지 않으면 다이아나는 내가 죽은 다음에 후회할 게 틀림없으니까.
지내야 하는 다이아나. 난 지금 죽어가고 있어. 제리가 쥐를 잡으려고 약을 발라둔 사과를 먹었기 때문이야. 난 이제 널 만나지 못하지만 지금도 널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너한테 했던 말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 넌 조금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가 말한 것을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리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다이아나, 날 용서해줘. 아직 기분이 나빠진 것 같진 않지만 독이 몸에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니까 말이야. 제리의 말로는 그 사과에 나 같은 여자아이를 12명이나 죽일 수 있을 독이 묻어있었다고 하니 그리 오래 살아있을 수는 없을 거야. 이제 슬슬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것 같다. 최후가 다가오는 거겠지. 잘 있어. 아직 어려서 죽은 네 다정한 벗을 언제까지나 잊지 말아줘. 네 마음의 벗, 앤 셜리로부터. 다이아나. 무슨 일이냐? 불도 켜지 않고 난로도 꺼진 채로구만. 또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뭐라고? 저요? 제리 부더가 쥐약을 넣은 사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동안밖에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머니. 앤, 그건 네가 꾸민 연극이냐? 당치도 않아요, 아주머니. 죽어가는 사람이 연극 같은 걸 할 수 있겠어요? 제발 부탁이니 이 유서를 나중에 읽어주세요. 그리고 다이아나한테도. 제가 죽거든 아무한테도 얼굴을 보이지 마세요. 얼굴이 까매질 테니까요. 아무한테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앤, 그 사과인지 뭔지를 먹은 지 얼마나 됐니? 한 시간쯤 됐을 거예요. 한 시간이나 전에 독이 든 사과를 먹었다면 지금쯤은 벌써 죽었거나 상태가 아주 나빠졌을 텐데. 어? 하지만요, 아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는걸요? 어떻게 된 거야, 불도 켜지 않고? 오라버니, 제리 어디에 있어요? 글쎄, 헛간에 있지.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야. 어떤 얼굴이던가요? 글쎄, 아니 뭐 평소 때와 마찬가지였어. 앤, 같이 가보자. 어? 제리! 제리 부도! 아, 왜 그러세요? 네가 독을 바른 사과를 앤한테 먹였니? 예? 그거요? 아이, 설마 제가... 아이, 그냥 농담이었어요? 난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독이니 죽느니 하는 걸로 여자아이를 놀리면 못 써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 일이 좀 한가해지면 먹을까 하고 아껴둔 것을 그만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 그만... 날 놀렸겠다, 제리부도! 아이, 미안. 애니 정말인 줄 알고 얼굴빛이 변한 채 나가버려서 그래서 난 말할 기회를 놓쳤다고. 하지만 벌써 알아차렸을 줄 알았는데. 제리부도, 이 거짓말쟁이! 난 용서 못해! 미안해! 그만둬라, 앤! 뭐든 보면 먹으니까 벌을 받은 거야. 아이, 알았다고, 알았어! 미안해! 아, 미안하다니까! 하지만 아주머니, 전 정말 배가 아팠는걸요? 그야 그랬을 테지. 한 시간 동안이나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으니 배가 아플 만도 하지. 아, 참. 한참 떠드는 바람에 잊고 있었구나. 앤, 오늘 스테이시 선생님을 만났었다. 아까 네가 없을 때 우리 집에 오셨었단다. 앤, 듣고 있니? 네. 스테이시 선생님께서 뭐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대답이구나. 선생님이 너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 제 얘기요? 그렇단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렇잖아도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정말 할 생각이었는데 깜빡 잊었어요.
오늘 캐나다 역사 시간에 소설책을 읽고 있다가 스테이시 선생님께 들켰는데 그 일이죠? 전요, 점심시간에 그 책을 읽고 있었는데 끝을 꼭 보고 싶었기 때문에 수업이 시작된 후에도 무릎 위에다 그 책을 놓은 채 읽고 있었어요.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틀림없이 주인공이 읽을 게 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요. 하긴 그렇지 않으면 인과응보란 게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책상 위엔 역사책을 펴놓고 책상과 무릎 사이에 소설책을 끼워놨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보기엔 캐나다 역사를 읽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설책을 읽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전 너무나 열중이 있었기 때문에 스테이시 선생님께서 통로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얼굴을 들었더니 선생님께서 무서운 얼굴로 절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특히 조스파이가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을 때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소설책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하지만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선생님은 쉬는 시간에 저를 남게 하시고 여러 가지 주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 두 번 다시 그런 짓은 안 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책을 손에 잡지 않겠어요. 끝이 어떻게 됐는지 볼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하고 말한 거려? 하지만 스테이시 선생님께서 생긋 웃으시면서 잘 용서해 주시는 거였어요. 근데도 역시 집에까지 오셔서 아주머니께 말씀하시다니 지나치신 것 같아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그런 말씀은 안 하셨단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네 마음이 찔려서 그런 거야. 첫째, 학교에 소설책을 갖고 간 것부터 잘못이야. 게다가 넌 소설을 너무 많이 읽고 있어요. 어? 그 책처럼 훌륭한 종교서적을 그냥 소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주머니? 소설이 아니라면 뭐라고 하는 거냐? 물론 일요일에 읽을 거리로는 조금 자극적인 내용일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전 보통 날에만 읽고 있어요. 게다가 저는... 그럼 난 그만 가서 자야겠다. 눈도 귀도 이젠 지쳤으니까. 넌 스테이시 선생님이 하신 말은 듣고 싶지 않은 모양이니. 너라는 아이는 무엇보다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소리 쪽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말이다. 어머, 그렇지 않아요, 아주머니. 전 꼭 듣고 싶은 거려.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한마디도요. 제발 부탁이니 들려주세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퀸 학원의 입시 준비반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단다. 시험을 볼 생각이 있는 아이들로 말이다. 방과 후에 한 시간씩 과외 수업을 하실 모양이더구나. 그래서 선생님은 오라버니하고 나한테 너를 입시반에 넣을 생각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러 오신 거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퀸 학원에 들어가 교사 자격증을 딸 생각이 있니? 아주머니, 그거야말로 제 평생의 꿈이었어요. 요즘 요 6개월 동안요, 루비와 제인이 줄곧 시험 준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이아나와 조시파에도 꼭 갈 거예요. 하지만 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무척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돈이 꽤 많이 들잖아요. 앤드루스 씨 말씀으로는 프리시를 보냈는데 150달러나 들었대요. 더욱이 프리시는 기하도 아주 잘했거든요. 그 일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오라버니하고 내가 너를 맡아서 기르기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자.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단다. 오라버니 그랬었지요? 그래, 그렇고 말고 걱정할 것도 없다. 난 말이다, 여자아이도 그 필요가 있건 없건 간에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걸 익혀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라버니와 내가 있는 한 이 초록색 지붕집은 네 집이야. 하지만 세상 일이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하니 준비를 해둬서 나쁠 거야 없지.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으면 퀸 학원의 입시 준비반에 들어가도 좋아. 아주머니,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꿈만 같아요. 아니, 꿈이 아니에요. 꿈이 하나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고맙습니다. 전 이 감격을 잊지 않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두 분의 자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기여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밖의 것이라면 부지런히 하기만 하면은 남에게 뒤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고 말고 너라면 빈틈없이 잘해낼 거다. 스테이시 선생님은 네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요?
스테이시 선생님께서요? 하지만 앤, 그렇다고 갑자기 책만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시험까지는 아직 1년 반이나 남아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착실하게 기초를 닦아나가면 되는 거야. 스테이시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앞으로는 훨씬 더 공부에 전념하겠어요. 제 인생에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앨런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충실하게 나아가야 한다고요. 다만 그럴 경우 그것이 빈틈없는 목표인지 아닌지를 처음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어요. 스테이시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것은 훌륭한 목표가 되겠죠? 아, 할 수 있지 않고. 게다가 전 아까 그 사과를 먹고 이젠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죽음을 생각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아무리 힘이 들어도 꼭 귀나건에 들어갈 거예요. 죽는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건 말이에요. 아, 말씀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아, 참 그렇지. 다현한테 알리고 와야겠어요. 오늘 다현하고 다퉜거든요. 요즘 둘이서 굉장히 진지하게 장래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걸로 말다툼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은 제가 잘못한 거지만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이젠 늦었으니 내일 하려무나. 지금이 몇 시인 줄 알고 그래. 아, 그렇군요. 내일 말하겠어요. 오늘은 좋지 않은 일만 생겼었지만 마지막이 근사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저씨, 아주머니. 잘 자거라. 잘 자거라. 너도 기뻐해 주겠지? 우정은 끝났다고 했잖니. 그래서 이제 너하고 말을 안 할 작정이야. 그러니까 아까부터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있잖아. 제발 용서한다고 해. 그렇지 않으면 유서까지 쓴 뜻이 없어진다고. 어? 유서를 썼어? 너한테 보낼 유서야. 난 쥐약을 바른 사과를 먹고 죽는 줄 알았거든. 어? 근데 사과에 쥐약이 묻어 있었다는 건 내 오해였지만 말이야. 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유서를 썼다고. 역시 너다운 일이야. 좋아, 용서해줄게. 한번 죽을 뻔한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 아, 다행이다. 예,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들려줘. 응?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 나 말이야 입시 준비반에 들어갈 거야. 어머, 정말이니? 그래? 어제 스테이시 선생님께서 상의하러 오셨는데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내가 퀸 학원에 가는 걸 허락해 주셨어. 내가 그 학원을 나와 선생님이 되는 걸 허락해 주신 거야. 물론 합격이 된 후의 얘기지만. 어, 잘됐구나 앤. 앤은 우등생이니까 꼭 합격할 거야. 고마워 다이아나. 합격하도록 열심히 공부해야겠어. 다이아나하고 함께 입시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할 거야. 기아를 못한다고 한숨 짓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선생님이셨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게 평생의 꿈이었어. 하지만 아무리 초록색 지붕집에 살고 있다곤 해도 난 역시 고아가 아니겠니? 참은 내 입으로 퀸 학원에 가게 해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어. 근데 아저씨랑 아주머니는 나를 맡아 기르기로 하셨을 때부터 두 분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는 하자, 그리고 교육도 소홀하게 하진 않겠다고 결심하셨대. 아저씨 아주머니께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 이 추위도 난 느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행복하니까 말이야. 어? 왜 그래 다이아나? 어? 어제 싸운 거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 어, 그런 게 아니야. 그렇다면 괜찮지만. 나 말이야 꿈을 꿨어. 너하고 둘이서 퀸 학원에 입학하게 된 꿈이었어. 분명히 꿈이었는데 아우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게 느껴지지 뭐야. 엔, 왜 그래? 난 퀸 학원에 가지 않아. 뭐? 다이아나, 아까 그 얘기 그거 정말이야? 응. 어째서 그래? 어제 너희 집에도 스테이시 선생님께서 찾아가셨지? 응. 그럼 어째서 그러니? 앤 셜리, 무슨 일이지? 다이아나, 왜 퀸 학원에 가지 않은지 말해줘. 난 꼭 다이아나랑 같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박람회 구경하러 함께 도시에 갔을 때 넌 네 입으로 네가 도시 생활에 어울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난... 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아니야, 그만할 수 없어. 다이아나가 가지 않으면 나도 갈 수가 없잖아. 내 일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결정하셨어. 보낼 생각이 없으시대. 그러니까 앤도 함께 갈 생각은 단념해줘.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만 다이아나, 너 자신은 어때? 퀸 학원에 가고 싶지 않니? 진도 루비도 주호씨까지 가는데. 그야 나도 모두 함께 가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그치? 나 같은 아이도 갈 수 있는데 다이아나가 못 갈 이유는 없잖아. 그거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럼 부모님께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려. 하지만 내가 같이 가서 말씀드릴까? 틀림없이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야, 내가 말씀드리겠어. 정말? 꼭 가고 싶다고 말씀드려. 알았어 앤,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잘 가. 다이아나가 퀸 학원에 가지 않는다니요. 그런 건 생각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다이아나도 다이아나지요. 아버지께 분명히 가고 싶다고 하면 될 텐데 금방 단념해버리잖아요. 앤, 네 결점은 말이다, 매사를 자기 멋대로 생각해버리는 거야. 다이아나의 일은 베리 씨가 잘 알아서 결정하신 거니까 네가 간섭을 하고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좀 심하잖아요. 다이아나의 기분도 알아보지 않고. 너야말로 다이아나의 기분을 알고 있니? 다이아나는 정말 너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 퀸 학원엔 그 때문에 가는 거잖아. 틀림없이 네가 너무 졸라대니까 다이아나는 그만 솔직한 자기 기분을 털어놓을 수 없게 돼버린 게 아닐까? 그 아이는 그 아이로서 자기에게 가장 어울리는 생활 방식을 찾고 있을 게다. 전요, 다이아나와 함께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이아나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었는데.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생활 방식을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다, 앤.
하면 그만 됐어. 난 그런 게 아니야. 아무튼 이리 내려와. 그저께 결혼 얘기도 그렇고 퀸학원의 일도 난 마음의 벗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함께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결국 언제나 내 생각만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을 때야말로 서로를 이해해주는 게 진정한 마음의 벗일 거야. 앤, 난 어제 아주머니한테 듣고서 깨달았어. 함께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다정한 친구로 지낼 수 있고 악당을 괘씸시키지 않는다 해도 결혼해서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야. 앤, 다이아나, 널 괴롭힌 날 용서해줘. 그리고 너하고 처음으로 우정을 맹세했던 이 추억의 장소에서 다시 한번 맹세를 하고 싶다. 고마워, 다이아나. 비록 두 사람이 뿔뿔이 헤어진다 해도 해와 달이 있는 한 내 마음의 벗 다이아나 베리에게 충실할 것을 엄숙하게 맹세합니다. 비록 두 사람이 뿔뿔이 헤어진다 해도 해와 달이 있는 한 내 마음의 벗 앤 셜리에게 충실할 것을 엄숙하게 맹세합니다. 우두염을 일으켰던 그날 밤 이후로 다이아나와 모든 행동을 같이 해온 앤에게 있어 다이아나가 퀸 학원의 입시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즉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침내 입시반이 조직되어 길버트 브라이스, 앤 셜리, 루비 길리스, 제인 앤드류스, 조시 파이, 찰리 스로운 거기에 무디 스포전 맥버슨이 끼게 됐습니다. 앤이 각오하고 있던 대로 다이아나 베리의 이름은 잊지 않았습니다. 앤, 또 다이아나의 일을 생각하고 있니? 그렇다고 영원히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전요, 아주머니. 다이아나의 일은 마음의 정리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이아나가 혼자 나가는 걸 보고선 다이아나의 뒤를 따라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커다란 덩어리가 목으로 치밀어 올라와서 죽음의 고통을 맛본 것 같았어요. 저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퀸 학원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도 1년 이상이나 남았잖아. 그동안에 다이아나하고는 실컷 놀 수 있어. 린드 아주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고요. 그 말씀대로 모두 다 각기 제갈 길을 가게 되는군요. 하지만 제가 다이아나하고 헤어져 살다니 정말 쓸쓸해요. 입시반의 과외 수업이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조시 파이가 앵과 한자리에 앉는 것을 거부한 일만 제외하면 일곱 사람의 공부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자, 이걸 풀어보도록 해요.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서 쩔쩔매는 것 같은데. 누구 다푼 사람 없어요? 저요! 그럼 앤하고 길버트 앞으로 나가서 풀어봐요. 그동안의 다른 학생들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해요. 앤과 길버트 사이에는 분명한 경쟁 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쪽이었냐 하면 앤의 일방적인 경쟁이었지만
이제는 길버트 쪽에서도 앤과 마찬가지로 1등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길버트는 앤에게 있어서 좋은 적수였습니다. 저 아주머니, 퀸반의 친구들은요 모두 다 큰 꿈을 갖고 있어요. 루비와 제인도 선생님이 될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것이 두 사람의 최고의 희망이라나요? 난 말이야 졸업 후 딱 2년만 가르치고 그 다음엔 결혼할 거야. 난 말이야 평생 모든 것을 교직에 바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하지 않겠어. 왜냐면 일을 하면 월급을 받게 되니까 남편한테 부양받을 필요가 없잖아. 제인이 그렇게 말하는 건 남편은 아무것도 주질 않아서래요. 남편들은 수입을 나눠달라고 하면 투덜투덜 화만 낼 거라나요? 틀림없이 제인은 슬픈 경험을 했었나 봐요. 그랬을 테지. 린다 아주머니 말씀으로는요, 제인의 아버지는 성미가 아주 까다롭고 굉장히 인색하시대요. 그리고 조시 파이는요, 난 그냥 교양을 쌓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거야. 사실 학교를 나와도 내가 돈을 벌 필요는 없잖아. 그 점에서는 남의 동정을 받아서 살아가는 고아하고는 완전히 달라. 고아라면 일을 하지 않고 느긋하게 지낼 수는 없다는 말이었어요. 가만 내버려 두렴. 고아건 아니건 간에 일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야. 그렇단다, 앤. 그리고 저 앤은 이제 고아가 아니에요. 아저씨. 아니죠. 그 밖엔 어떤 아이가 있느냐? 남자인 무디 스퍼전과 찰리, 그리고 길버트, 이렇게 셋이에요. 난 목사가 되고 싶어. 이런 말을 하면 나쁘겠지만 무디 스퍼전이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무디는 말이에요, 전혀 목사 같은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하지만 좀 더 잘하면 좀 더 목사답게 지적인 얼굴이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찰리 스로우는요, 난 정계에 들어가 국회의원이 될 거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하지만 아주머니, 린다 아주머니는 찰리에게 무리라고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스러운 집안은 모두 외골 수인 사람들 뿐인데 정치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죠. 길버트 브라이스는 뭐가 되겠다고 하더냐? 길버트의 생애의 목표가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뭐 목표가 있긴 있겠죠. 호숫가에서 전에 저지른 잘못을 빌었는데도 애니 거절해버린 그날 이래로 길버트 브라이스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경쟁의식 위에는 앤의 존재를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다른 여자아이들하고는 얘기도 하고 농담까지 하며 책이나 문제집을 바꿔보는가 하면 집에까지 받아다주는 일도 있었지만 앤만은 무시했습니다. 앤은 조금 더 재미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옛날의 노여움을 일깨워 그 기분을 지탱할 필요가 있었지만 흔들리기 쉬운 앤의 작은 가슴엔 그때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까라는 후회가 퍼져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앤은 그러한 생각을 깊은 망각의 저편으로 밀어붙일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실행했기 때문에 아무도 앤의 진정한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세요. 아무래도 눈보라가 힘을 아치겠어. 애니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글쎄 말이야, 학교가 끝날 때쯤 마중을 나가야겠지. 이런 날씨엔 과외 수업도 일찍 끝내주는 게 좋을 텐데. 선생님, 장작이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상하구나. 오늘 오전 중으로 장작을 실어 오기로 했는데. 뭐 괜찮아. 자, 그럼 다음으로. 자, 여러분, 침착해야 해요. 잠시 지나가는 눈보라야. 선생님, 지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장작이 없으면 곧 돌아가야 해요. 찬성이에요. 지금이라면 갈 수 있을 거예요. 잠깐. 집이 먼 사람도 있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더 심해지면 어떡할 거야. 얼마 동안 기다려보는 게 좋겠어. 하지만 장작이 없는 걸. 여차하면 널판지나 책상이라도 떼면 돼. 아무튼 마중을 나올 때까지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나도 그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그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하자. 네. 이게 마지막 장작인데. 자자, 진정해요, 루비.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다니요. 이렇게 심한 눈보라에 마중을 나올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잖아. 자, 얼어붙기 전에 다들 외투를 갖고 와서 입고 있어요. 여기서 얼어 죽다니 싫어요. 아까 돌아갔다면 좋았을걸. 시작해야 해. 마음을 가다듬어요. 선생님, 제가 앤드류시스댁에 가서 눈보라가 얼마 동안 계속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장작이나 먹을 것도 얻어오겠어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그것까지라면 괜찮을 거예요. 저희도 가겠어요. 잠깐 기다려요. 그보다 넓은지. 아, 괜찮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어요. 나란히 이름이 적힌 낙서를 받아본 적 있는 모양이구나. 어머머, 어? 완전히 시원해. 진, 지금 무슨 소리 못 들었니? 바람 소리야. 아니야, 다르다고. 혹시 추워? 길버트다! 길버트들이 돌아왔어! 길버트! 길버트! 선생님, 이제 괜찮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먹게 된대요.